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신문 박보울 기자입니다. 저는 여기 경남 밀양의 동강중학교 야구부 훈련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만나볼 사람은요, 롯데자이언츠 팬들에게는 애정의 대상이죠. 박정태 감독입니다. 저기 박정태 감독이 야구부 훈련 현장을 감독하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한번 가보시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감독님, 예, 잠시만. 국제신문 박보울 기자인데요. 잠시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희 또 팬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사실, 1년 전에, 버스 사건 이후로 제가 팬들한테 정말 너무나 죄송스럽고, 드라마도 좀 심하고, 보시다시피 밀양에서 아이들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그 버스 기사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예, 사건 이후로 지금 형 동생이 돼 있어요. 그럼 요즘에든 버스를 타십니까? 버스는 뭐 안 타죠. 대중교통은 이용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버스 기사님께 영상 편지 한 말씀 부탁. 전국에 있는 버스 기사님 좀 살살해 주십시오. 길을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합을 좀 치고 있다 해도 좀 부담 갖지 말고 자신감 있게 해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제가 아끼는 후배이기도 합니다. 후배이기도 한데 사실 제가 2군 감독을 했을 땐 연락을 많이 하더만, 또 지금 감독이 되니까 연락이 잘 없는데 조금 속상한 것도 있겠죠. 과거에는 연락을 자주 하다가 지금 감독되고 나서는 연락을 안 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인간성이 좀. 주신 선수가 롯데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뛴다면 롯데에서 뛰고 싶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새끼, 이거는 진짜. 한국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예의죠. 우리 그 감독님도 현역 시절에 못지않았지 않습니까? 예, 비교하자면 옛날에는 박정태 조카였지만은 지금은 이제 추신수 삼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솔직히 기분 별로 안 좋습니다. 감독님 계획? 팬들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요. 저는 조금씩 팬들 곁을 다가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